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손자병법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싸움을 걸어오면 언제 어디서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늘 맞상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죠. 분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첫 번째, 싸움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 꼭 일가 친척 다 모이는 명절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욕설을 주고받고 울부짖으며 싸웁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지만 부모는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싸움을 계속하죠. 노부모를 앞에 앉혀두고 자식들이 부모 부양을 문제로 욕지거리하고 다툽니다. 하물며 싸움하는 그날은 부모님 생신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만났으니 만난 김에 한판 붙은 겁니다. 자고로 싸움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이걸 가리지 못하면 개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일단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두 번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싸울 때 보면 늘 중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속을 긁어대죠. 싸움으로 인해 일이 크게 번져도 마치 자기가 다 책임져 줄 것처럼 부채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옛말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생긴 거겠습니다. 반대로 싸움이나 갈등이 생긴 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상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억울한 심정 들어달라는 거겠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나 자기 편 만들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나 얄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세 번째,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싸움의 대부분의 시작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상한 감정 때문에 시작됩니다. 오해와 추측으로 생긴 것이니만큼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얼굴 빨개져가지고 달려드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꺼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대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화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어지면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도 뻘쭘해지고 다짜고짜 자초지정 따지지 않고 달려든 자신의 행동이 민망해집니다. 겸양의 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대하면 불손했던 상대마저 고개를 숙이게 되는 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네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도대체 오늘 왜 다투신 건가요?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찬찬히 생각해보면 화낼 일도 전혀 아니었고 남과 싸울 일은 더군다나 아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혈압 올리면서 싸움을 했네요. 이런 사람들을 성격이 불같다거나 다혈질이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앞뒤 못재는 경솔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격 탓하면서 매번 넘어가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행동이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의미도 없고 이긴다 한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할 것 없이 경솔한 사람, 가벼운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다섯 번째,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라. 쓸데없는 자의식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고로 묵자는 자의식이 과잉되면
수많은 번뇌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좋아 자의식이지 피해의식이라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 싫어한다거나 늘 무시당하며 산다, 손해보며 산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공격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얕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의식과 자존심을 비워내고 대신 그 빈 공간에 자기 애와 자존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늘을 세웠던 마음이 온화해지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 여섯 번째, 마지막,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나와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이 잘못되고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세상은 못마땅한 것 투성입니다. 어딜 가나 주제에 맞지도 않게 종교 얘기 불쑥 꺼내고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편협하고 공격적이며 사납기까지 합니다. 가까이 해봐야 싸움밖에 날 일이 없죠. 괜히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편협하고 옹졸하고 생각이 닫혀있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이 들어 인상 찌푸리고 지내면 천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싸움이라도 하면 어떤 모습일지는 어휴,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온화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내 마음도 온화해지고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싸움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또는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가능한 한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인격이 아니고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인격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